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호즈 마스터 김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애터미 회사 소개를 파트를 맡아서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애터미라는 회사 알고 오신 거죠? 아,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살짝 이렇게 손만 살짝. 아, 네. 아, 그러시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추우신데 쉬셔야 되는데, 예.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자영업을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10여 년 동안 자영업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죠. 예. 업종은 서비스업이었고요. 업태는 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판매하는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 10여 년 동안 했습니다. 오후에 5시, 6시에 가게 문을 열어서요. 예, 새벽 5시, 6시에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그 나이는 어린 놈이 아침에 일어날 때막한 번에 못 일어납니다. 막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막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비염이 또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환절기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신경성 대장 증상이 있어서 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요. 음식만 먹으면 또 바로 화장실을 가야 됐고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여건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삽니다. 그 패턴 속에서 열심히 10여 년 동안 살았는데, 저는 이 사업을요, 그 장사를 하던 그 건물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구세주와 동기동창이라고 하죠. 네. 그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건물주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으로 인연이 있어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형님, 그리고 사회생활을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전달해 준건 아니고요. 어떤 우연찮은 기회에 모임 장소가 있어서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 건물주의 친구분이 또 다른 건물을 완공한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 지인분들이 모이는데 같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에게 이 사업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1층 카페가 있었는데 그 건물의 1층 카페에서 우리 건물주 형님이 앉아 계시고 앞쪽에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라는 그 베이커리 체인점 회장님이 앉아 계셨고요. 그 옆에는 건축 시행사 회장님, 그리고 저희 건물주 옆에는 그날의 주인공 사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이 건물주님이 느닷없이 테이블에 카페 테이블에 있는 냅킨을 한장탁 펼치더니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이 간직한 가슴속에 품고 있던 칫솔을 딱 꺼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칫솔이 약국 가면 3,000원, 마트 가면 2,200원, 애터미에선 990원에 판매합니다. 어떤 것이 현명한 소비겠습니까? 라고 이제 장황하게 막 레이저를 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뒤에 서서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앞에 앉아 계시던 베이커리 회장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바로 한 말씀 하시면서 자리를 일어나셨는데요. 사장님,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얘기 할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 나가서 점심이나 좀 먹읍시다.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도 덩달아 다 나가셨어요. 네, 그 나가시는 상황이 굉장히 뻘쭘한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저랑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동아, 너는 이해하겠지. 예. 그래서 저는 형님이 뻘쭘해 하실까봐 네. 라고 대답한 게 이게 시작이 됩니다. 너 여기 앉아봐. 그러더니 저에게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차장에서 애터미 해모임과 홍산단, 밀크시슬과 유산균, 그 다음에 칫솔 치약을 저에게 박스에 이제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는데 이걸 먹으면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성심성의껏 남들이 안 들어주는 걸 들어줬으니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랬는데 금액과 계좌번호를 너한테 문자로 보낼 테니 송금시켜라 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에 갖고 와서 책상에 올려놓고 그냥 방치시켜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같은 시간만 되면 전화가 오시는 겁니다. 먹어봤니? 어떠니?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 날 또 그 시간에 전화가 옵니다. 먹어봤니? 어떠니? 이렇게 한 일주일이 되니까요. 그 시간만 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노이로제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유산균을 한 번 먹을 때마다 4개씩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장이 안 좋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4포를 먹어라. 한꺼번에 다 먹어도 돼. 먹을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4포씩 먹어야 되는 줄 알고 4포씩 먹었습니다. 장이 가장 심각했으니까요. 근데 며칠 지나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갔는데 정상적으로 변을 보고 이렇게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뒤에 개운하게 일어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생활을 하고 오늘은 참 몸이 가볍게 움직였다 생활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이 들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해서 달리 운동을 하는 것도 있고 없었고 건강보조식품을 따로 먹는 게 없는데 오늘 좀 특이하다라고 그게 이제 애터미라는 생각을 못하고 잠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똑같이 몸이 좀 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혹시 애터미 제품 때문에 그런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애터미 제품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내가 꾸준하게 복용했던 게 저와 애터미와의 첫 인연이었고 또 이런 자리에 초대가 돼서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저는 머리가 이해력이 좀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라 예, 쉽게 봐서 머리가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이해를 못합니다. 한 세 번쯤 들었을 때 어떤 게 느껴졌냐면요. 사업에는 관심이 없는데 내가 좀 이 사업을 좀 알아보지 않으면 좀 손해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내가 선입점을 좀 해서 요걸 좀 알아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애터미의 원데이 세미나를 한번 제가 직접 찾아가서 회장님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예, 가슴이 좀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이제 박한규 회장님의 영상, 동영상을 유튜브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서 예, 이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 여기에 지금 저희를 이 자리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터미라는 회사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듯이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지금 애터미 회사에서 본사에서 만들어준 PPT 자료입니다.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요, 고객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회사랍니다. 좀 독특하죠. 예, 그 다음에 초인류 기업이 되겠다. 예, 저기 이제 있습니다.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이렇게 경영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객의 성공이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회사 좀 낯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이 회사가 예, 왜 이런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애터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 앞서 현실 점검을 좀 해봐야겠죠. 지금 이 시대는 구태연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의 이 시대에 그리고 고령화 시대인 이 시대 자동화, 4차 혁명 이후에 자동화, 이 기계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가는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라이프 스타일은 또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인데 무디스라는 미국의 이제 국가 평가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서 이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시대에 도래됐다라는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 시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 둔화될 것이다라는 지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시대 여담입니다만 우리 노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뭐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이랬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렇죠? 불과 10여 년 전부터 제 생각으로는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20, 30년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때는 노후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리고 정년퇴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걱정을 안 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아, 자식들. 예. 그리고 자식들의 배신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모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퍼센트가 지금 80%가 넘었어요. 자, 근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 생각으로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내가 나가서 니아카를 끊든 연탄을 날리든 내가 1년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을 평균 수입을 월 평균을 벌었다면 그 다음에는 110만 원을 벌고 내가 더 딴짓 안 하고 열심히만 살면 내가 120만 원, 130만 원을 벌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경제 성장률이 이렇습니다. 예, 계속 마이너스로 치닫는데요. 이말 뜻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예,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굉장히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를 생각하고 재테크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얘기입니다. 금리가 낮아진다. 여기 보시면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 유동성이란 말은 뭘까요? 유동성은 현금입니다. 유동성의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은 야, 금리가 좋아져서 경제활동이 좋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듯 마이너스 금리를 치닫고 있고요. 대신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시대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신에 일반 유통 중에서 온라인 쇼핑몰 문화는 매년 활성화되고 늘고 있다. 예, 라는 예,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성장하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AI 플랫폼이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애터미도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일종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래도 좀 산다란 내노라는 국가고 남태평양 국가 중에서 잘 사는 국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 이상 연평균 26.8%가 성장하고 있다. AI 비즈니스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라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많이 보신 회사들이죠? 구글, 아마존, 우버, 뭐 페이스북, 유튜브. 예. 플랫폼 비즈니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종류가 굉장히 수입을 벌어들인 수입이 많아졌지만, 내가 주체자이자 소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 유튜브 요 많이 보시죠? 핸드폰 열면 내가 키워드만 딱 치면 내가 관련된 영상들이 쫙 튑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은 소득을 가져가는 주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강아지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이뻐서 이 강아지를 촬영해서 내가 유튜버에 올려. 그럼 나는 주체자가 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소득을 벌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소비자이자 생산자입니다. 내가 제품이 좋아서 이 제품을 먹고 쓰면은 나는 소비자이지만 내가 그것에 내 몸이 좋아지고 가격이 일반 유통보다 저렴하고 싸서 이게 정말 유용하겠다 싶으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죠. 그 알릴 때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득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우리 노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노후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예, 우리 이제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은퇴 시대는 앞당겨져서 우리가 앞으로 은퇴 이후에 3, 40년을 더 생활해야 되는데 이 시간은 문명의 발달로 점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별다른 소득 없이 우리 이런 노후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큰 재앙이겠죠. 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요. 예. 3배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차후에 2명 중에 1명이 노인 빈곤층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수입 없이 의지할 사람 없이 내가 어떤 저축해 놓은 거 없이 이렇게 산다라는 거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노후가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만이 좀 그래도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 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직장인들의 대답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차가 편차가 있겠지만 7억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7억이라는 돈을 당신은 예, 가능할까요? 노후 대비를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64%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요, 이유가 왜 못할 것 같냐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가 없어서, 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 그 다음에 아직 준비가 이르다고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빚이 있어서, 요런 모든 것들이 보면요, 대부분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쵸?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서도 여유가 없는 것이고, 아직 준비하기 이르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도, 예, 빚이 있는 것도.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걸 투자해서 또 다른 생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여력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최소 생계비, 그러면 그 노인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 생계비가 2인 가족 기준으로 176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개인으로는 108만 원에서 154만 원 이 정도가 있으면 최소, 그냥 최소 생계, 여유 있게 쓰는 게 아닙니다. 최소 생계비가 이 정도가 필요하다. 예. 또 은퇴를 해도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예, 조사를 해봤더니 90%가 넘습니다. 이 말뜻은 제가 봤을 땐 이런 거예요. 일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겠죠.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90% 이상인 사람들이 우리가 노후에도 일을 해야 되겠다 한다. 자,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현실 점검이. 자, 시대적인 급변한 이런 저 생활 현상,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위기, 그리고 이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애터미가 여러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싶은 때문에, 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애터미네라는 회사는 시스템 소득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 소득 우리가 죄송합니다. 너 벌어들인 소득에는 노동 소득과 크게 자본 소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자본 소득에는 금융 소득과 시스템 소득이 있습니다. 자, 시스템 소득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금융 소득은 내가 돈을 가지고 돈을 창출해 내는 겁니다. 건물주를 월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뭐 작곡가나 뭐 유명한 가수가 돼서 음원 수입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책을 작살해서 판매 수입을 받는다거나, 이런 소득을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스템 소득인데요. 이 애터미도 이런 시스템 소득의 일원이다라는 얘기를, 예,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라던가 경제학자들이, 예, 애터미의 그 다단계 회사의 소득은 시스템 소득이다라는 분류에 속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 애터미라는 회사는 또 유통회사인데요. 자, 유통의 변화가 이렇게 1단계 1차 유통부터 해서 이렇게 4차 유통 단계까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들고 가서 물물교환하는 시대가 1차 시대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 가면 시장에 가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내놓고 팔기 때문에 우리가 용이하게 물건을 구입했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에 4차 플랫폼 비즈니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정보가 가치의 원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인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뭐 AI,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요, 이런 말, 정보가 가치의 원천이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 가서 감사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내가 주로 들어가서 옷을 사는지, 내가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건강보조식품을 사는지, 얘네들이 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를 갖고 있으면 어떤 이로움이 있냐면요, 이 사람이 이때쯤 되면 뭔가를 또 구매를 하겠다, 겨울이 다가오니까 얘는 옷을 이런 걸 추천해주면 옷을 구매할 것이다 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용하면은 그 다음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를 활용하게 될지 큰 이로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통의 흐름이 변화가 되고 있다. 저 애터미는 우리는 직접 판매에서의 군에 속합니다. 직접 판매라고 하면은, 그쵸? 우리가 생산자로부터 유통 과정이 뭐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까지 나오는데 중간 유통마진을 빼고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로 오는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판매를 직접 판매라고 하죠. 이런 직접 판매에는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문 판매는 내가 소비자한테 직접 물건을 들고 가서 내 마진을 챙겨서 판매하는 방식이고요. 자, 후원 판매는 내가 판매를 하되 나 같은 후원이를 하나 양성을 해서 그래서 후계자를 키워서 같이 판매를 해서 일정의 수익률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자, 다단계 판매는 그럼 뭘까요? 다단계 판매는 내가 1대에서 후원 판매는 2대까지 만들어서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다단계 판매는 3대 이상을 우리가 다단계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판매 종류를 하는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판매 회사들이고요. 이런 직접 판매 시장이 지금 방문 판매는 2만여 개 이상, 다단계 판매는 130여 개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직접 판매 총 회사들의 매출의 합이 지금 이 자료가 19년 자료인데요. 한 15조가량이 됩니다. 15조가량이 일반 유통, 이마트 하나 회사의 총 매출보다 못하다. 이 말 뜻은 우리가 아직 개척해야 될 파이가 많이 있다.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다단계 업종에서 매출 추이를 보면요. 이게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아메이 애터미 매출이 성장하는 애터미 매출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네트워크나 다단계 회사들의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예, 애터미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 애터미 지금 매출 순위 업계 순위를 보면요. 지금 바뀌었죠. 애터미가 1위입니다. 예. 2020년 공정거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지금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조 매출을 지금 다 넘긴 회사는 A사하고 애터미 두 회사입니다. 근데 나머지를 보면요. 10대 10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다 미국계 회사예요. 근데 이제 한국계 회사가 딱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여기 10위에 예, 하리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나머지 뭐 뉴스킨, 유니시티, 예, 허벌라이프 다 미국 회사입니다. 보시면 PM은 독일이죠. 예,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단계 판에서 3천억 밑에 매출이 있는 회사는 거들떠보지도 마라. 왜?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예. 그러면 2위 매출 여기서 3위 이소는 거들떠볼 필요도 없겠죠. 솔직히. 예. 그리고 5천억 이상이 되는 회사를 좀 검토해보려면 검토해봐라 라는 얘기가 돼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 장황하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애터미의 10년 내내 매출 현황을 보면요. 2009년 250억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2019년 1억 불 수출의 탑, 2억 불의 수출의 탑도 차후에 받았고요. 자, 여러분들이 다단계에 대한 관념을 저 또한 갖고 있었는데요. 그럼 이런 회사를 다단계 회사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 그럼 그런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좀 꼼꼼히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단계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런 회사가 경영자의 마인드가 좀 올바른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 제품력이 좀 정말 싸고 좋아가지고 이 소비자들이 내가 강압적으로 들고 가서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막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왜 좋은지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판매해서 자동적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제품이 포진되어 있고 또 내가 받는 이 수입이 예, 정말 마케팅 플랜이 쉽게 되어 있고 또 변치 않게 오래 지속이 돼서 예, 그 공정하게 예, 보상 플랜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시스템이 좀 회사에서 주관이 돼서 네. 누구나 성공하는 보상 플랜, 나도 성공할 수 있는 보상 플랜이었으면 예,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 회사 애터미입니다. 예? 자, 설명을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애터미에서 그 순위가 있어요. 판매되는 순위가 1위부터 5위까지가 있는데 1위가 해모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그 다음에 더 페임 유산균 치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해모임이 동정 업계에서 보시면 단일 품목으로 매출 1위인데요. 그러면 자 건강보조식품 회사 쪽에서 저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니네 회사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 하나씩 다 갖고 와봐. 다 모였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매출이 1위가 뭐다? 애터미의 해모임이라는 겁니다. 자 2위는 자 앱솔루트 셀렉티브 우리 애터미 화장품이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이것도 동종 업계에서는 1위입니다. 근데 더 넓혀서 화장품 업계에서는 매출 순위 2위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동종 업계 매출 1위가 건강보조식품의 해모임이 동종 업계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회사의 오너입니다. 정말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가만 놔둬도 사람들이 그냥 막 사가요. 근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양을 늘려주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놔둬도 잘 나가는데. 그죠? 근데 애터미라는 회사는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수익을 낼 때마다 창업 이래로 30% 시작했던 애터미 해모임 제품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48포, 54포, 현재는 60% 늘려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은요. 처음에 스타트했을 때는 시작했을 때는 생얼백이라는 화장품 스킨케어 5종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회장님이 저 화장품 쓰시는 여성분들이 회장님 스킨케어가 토너가 제일 먼저 빨리 달아요 하니까 예. 스킨 로션이 125ml를 예. 135ml로 지금은 저 150ml로 예. 용량을 내용은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속 품질 개선을 하면서 용량은 용량대로 늘려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브닝 세트도 120ml에서 예, 150ml, 치약도 180ml에서 200ml 이렇게 늘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럴 수 있겠죠? 다른 동종업계 경쟁 회사가 아, 더 이상 못 참겠다. 애터미가 그렇게 잘 나가? 아우, 칫솔 990원이야? 우리 한 700원에, 800원에 한번 팔아보자. 그럴 수도 있겠죠. 고양이도 궁지에 물리면 개를 문다고 합니다. 그쵸? 내가 이왕 망할 거 한번 망하기 전에 한번 발악을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을 정도로 가격을 낮춰놓겠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가격을 낮추고 또한 용량을 늘리는 게 이 애터미 회사라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품률은 어떨까요? 자, 반품률을 보면 그 회사의 제품의 품질력을 어느 정도 예,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료 보면 지금 0.2%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계 최저입니다. 업계 최저고요. 우리가 이제 3개월 이내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반품을 해줍니다. 애터미 회사는요. 제품의 질뿐만이 아니라 이 겉포장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반품을 한다고 해도 반품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회원수는 점점 늘어나고요. 여기 있는 표가 좀 재밌는 표가 하나 있는데 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회원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위가 애터미가 86.3%, 33%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말 뜻은 내가 돈을 안 벌어도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전달하다 보면 아예 다단계 싫어. 근데 애터미 그 제품은 좋더라. 그거 한번 갖고 와봐. 이런 소비자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이 계속 애터미 제품을 쓰다 보면 수당을 받는데 그 수당에 대한 아예 그 돈 싫어 나. 아 이거 왜니 그 돈 받았다가 사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소비자분들 굉장히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당에 관심 없이 제품만 쓰는 사람들, 예 제품이 만족한다는 거죠. 그런 회원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원수는 점점점 국내외를 합쳐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듯 애터미가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인증하는 국가 인증, CCM이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CCM 인증을 2년 연속으로 업계 최초로 예, 받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네노라는 대기업들이 받아가는 인증이죠. 그러면 이 사업을 좀 표는 좀 쉽게
이렇게 하면 애터미 됩니다. 사업을 하면 됩니다라는 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접했듯이 뭘로 접했나요? 제품으로 접했죠.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자를 이 사업에 와서 네가 마케팅 플랜을 들어봐 돈 된다라니까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저도 형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게 제품으로부터 전달받았고 처음엔 관심이 없었지만 내가 이 제품을 복용하고 써봄으로써 좋다고 느꼈으니까 하나둘씩 품목이 늘어간 겁니다. 우리 사장님도 그렇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처음 소비자로 바뀌어서 예, 마트 체인지를 하고 마트 체인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애용하는 제품이 나와서 애용자로 바뀌면서 수당을 받아보는 겁니다. 어? 나는 좋은 제품을 일반 유통보다 할인 매장보다 싸게 구입했는데 수당까지 들어오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이 경험을 알리는 거죠.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내가 소비자이자 주체자가 돼서 또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 소비자를 다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반복해서 만드는 이 서클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자, 애터미 사업이 그럼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이 요인 때문에 여기 써 있는 요인 때문에 예, 애터미 사업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 왜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일단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손쉽게 예, 접촉하고 내가 진입할 수 있다. 진입장벽이 없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이 애터미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죽기 살기로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소비자가 돼서 내가 누구한테 알리면 주체자가 되는데 내가 말하면은 주체자고 내가 쓰기만 하면 소비자예요. 그럼 어떤 구체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루즈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 누구나 이 사업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요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네. 두 줄 바이너리 구조로 전 세계가 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계도 두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장님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홍 사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번쩍하고 들어오셨네. 예, 우리 홍 사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품을 누구한테 이 사업을 전달을 받았겠죠. 제품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스폰서라고 합니다. 제품을 전달하려고 써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싸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의 친구와 지인한테 예, 알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아? 야, 홍삼단하고 저 해모임 섞어서 밀크시슬 먹어봐. 이게 일어나니까 좀 아침이 틀려지더라고. 어, 그래? 그게 얼만데? 라고 물어봤더니 일본 시중에는 얼만데? 야,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팔더라. 야, 가격이 두 배나 싸. 한번 먹어봐. 근데 이 친구도 그렇게 해서 먹기 시작해요. 근데 이 친구도 그런 느낌을 받겠죠. 근데 그러면서 회원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나는 외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친구의 친구는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미국에도 애터미라는 회사가 오픈되어 있으니 네 필요한 제품을 거기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써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똑같이 제품 써보니까 좋아요. 근데 이 자녀 친구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에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너도 들어가서 써봐.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전세계가 한 라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매출을요 누적해서 저에게 예, 수당을 주는데요. 이게 무한단계 무한누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처음에 시작한 게 좋은 거예요. 다단계는 이제 끝물이야. 지금 시작하면 늦었어 라고 저도 이 사업을 알렸을 때 지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애터미에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의 상한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일정 포인트가 되면 그 이상의 매출을 수입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나도 1번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자,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수당은 총 4가지입니다.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이 있는데요. 자, 다단계 관련법상
회사의 총 매출의 35% 이상을 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35% 밑으로 우리 같은 회사들 회원들에게 수당을 나눠주는데요. 이 35% 내 중에 35%를 100%로 봤을 때 70%를 예, 우리 같은 회원들에게 나눠주고요. 회사는 30%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7대 3으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이제 후원수당에 대해서 이 70%를 그러면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서 요 수당으로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수당은 이 70%의 매출 중에서 44%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44%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우리의 애터미의 모든 제품은 PB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포인트 밸류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내가 우리 홍사님이 제품을 바꿔 쓰셨듯이 내가 매출을 30만 포인트 예. 포인트는 50%짜리도 있고요. 제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19만 8천 원이 10만 포인트, 50%가 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한 생필품을 바꿔 썼더니 30만 포인트가 금방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고 예, 그리고 내 좌우의 그룹의 매출의 합산이 30만이 되면 예, 우리가 수당을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알려서 뭐 전 세계로 나가든 주변에 내 가족들한테 알리든 알려서 이 매출의 합산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래서 70대 70이 됐을 땐 네, 12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서 7단계 밑에는 맥시멈이죠. 5천만 매출이 됐을 땐 매출이 될 때마다 13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납니다. 이 매출에서 표에서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보시면 첫 직급에 많은 수당의 포지션을 갖춰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수당이 올라가면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위 직급자들은 이 포지션에 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계산하기 편하게 30만 포인트에서 600만 포인트가 되면 20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매출도 20배가 와야 되는데 매출은 10배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듯 애터미에서는 많은 수당의 포지션을 처음 하는 처음 직급자한테 포지션이 돼 있다. 이 후원수당 말고 또 우리한테 나눠줄 수 있는 수당이 직급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직급수당은 이 총 매출 우리한테 나눠주는 포지션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30대 30일 때 예, 매칭이 돼서 수당을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이라는 돈을 후원수당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매출의 합산이 보름 단위 기준으로 15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까지 한 달에 두 번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좌우 매출의 그룹 매출의 합산이 250만이 되면 네, 50만 포인트가 되면 애터미라는 회사에서는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는 직급을 달성하게 되면서 수당을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한 번 더 줍니다. 자, 그러면 250만 포인트인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30만일 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이라는 돈을 준다고 했는데 이 30만 포인트가 250만이 되려면 네, 한 8번 정도 그럼 240만이죠. 68에 24 그리고 플러스 10만 포인트가 더 남습니다. 그러면은 8번 정도가 30만 원 이미 매칭이 됐으니까 68에 48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상황이죠. 보름 동안에 거기에 직급 수당을 한 번 더 250만이 됐으니 예, 한 번 더 50만을 준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름 동안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추가 소득이 생긴다. 이거를 보름이 아니라 16일에서 말일 한 번 더 유지하면 한 달 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 소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소득입니다. 첫 직급 세일즈 마스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첫 직급 수당에 이게 참 애터미가 대단한 회사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이 첫 직급이 20%라 그랬어요. 직급 수당이
예, 직급수당이 20%라고 하는데 이 20%에서 또 20%에서 10%를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에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럼 나머지 10%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하위 그 상위 직급 6개 직급에 예, 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직급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세일즈 마스터에서요.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는 포인트로 내가 250만, 250만이 됐을 때 진행이 되지만 예, 세일즈 마스터 이후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내 하위에 세일즈 마스터를 예, 두 명씩 좌우에 두 명씩 이렇게 양성하면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이 됩니다. 그 다음 샤론 로즈 마스터일 때는요.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둘둘 양쪽에 둘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죠. 내 포지션이 하위 상위 상급 포지션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나와 같은 파트너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봉사해야 돼요. 예. 파트너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저도 배웠고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약삭 바르면 안 돼요. 좀 져줘야 돼요. 아, 그게 또 쉽지가 않죠. 네. 자,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승급 프로모션인데요. 승급 프로모션은 내가 이 승급을 달성됐을 때 예, 여기 보면 나눠져 있죠. 여기 위에는 내 이 승급을 달성했을 때 예, 처음으로 주는 예, 프로모션이고 요 밑에는 내가 이제 유지가 됐을 때 또 한번 주는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더 페임과 해모인 이브닝 케어를 주고요. 예,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요즘 이제 현금 100만 원을 줍니다. 요런 제품 플러스 이런 현금 100만 원. 샤론노즈 마스터는 현금 200만 원과 직계 가족 여행권. 여행권이 이때부터 나와요. 이메어 3박 4일. 예, 다낭으로 주러 가죠. 저도 샤론노즈 마스터니까 갔다 왔겠죠. 예. 예, 이렇게 이제 갈수록 커집니다. 예, 임페리얼이 되면 현금 10억 원을 지게차로 떠줍니다. 예, 만원권이기 때문에 손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게차로 회장님 직접 떠드리고, 예, 뭐 50평 오피스텔부터서 비서, 예, 운전기사, 뭐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 여담입니다만, 제가 샤론즈 마스터 승급 프로모션을 다낭으로 저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갔다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계가족 여행권 2매예요.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제가 샤론노즈가 됐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다낭을 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막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모자 사시고 옷 사시고 호동아 이게 괜찮니 저게 괜찮니 막 이러셨어요. 근데 다낭을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다낭을 가기 전에 캄보디아 후원을 갔다 왔어요. 네, 캄보디아 후원을 갔다 오는 바람에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낭공항에 베트남에 도착을 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비자가 60일 이상 자녀 비자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한 달이 좀 넘게 남아있대요. 60일이 좀 들어갔대요. 그래서 출입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당신은 돌아가십시오. 아,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랑 다시 그 탔던 비행기를 다시 타고 한국을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는 내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예, 스튜디오스한테 맥주 갖다 달라 그러면서 맥주캔을 홀짝홀짝 드시면서 오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런 썰어리는 아픔이 있어요. 빨리 저는 스타마스터가 돼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승급여행을 가야 됩니다. 네. 자, 이렇듯 이런 센터도 네, 이런 센터를 유지하는 우리 저 센터장님들한테 주는 수당이 또 교육수당이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고요. 네. 자, 이렇듯 애터미 회사에서는요. 요런 센터 미팅을부터 시작을 해서 저 지역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그다음에 석세스 세미나 이런 모든 세미나를 회사에서 주관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회사를 차려놓고 이런 사람들을 회원들을 모아놓고 강당을 빌리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자. 마이크 시스템, 음향 시스템, 여기 관리자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여러분들은 아무런 비용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자,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우심,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애텀이라는 이 비즈니스가 하나의 방안이 되고 대처가 됐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여러 시간 동안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공감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13년이라는 시간에 회사의 역사를 제가 지금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킨다라는 것은 만무할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히 좀 알아보시고 두 번 세 번 알아보셔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중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